이제 요한복음 1장이 드디어 오늘 이제 마쳐집니다. 일곱 번째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반드시 요한복음 1장을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또 하루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3절을 좀 보십시다. 첫 절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죠?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3년 동안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제자 무리가 모여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만나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이런 느낌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목적지는 갈릴리인데, 거길 가시다가 길에서 우연히 빌립을 만났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히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된 유리스코라는 이 말은 만나다 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찾고 찾은 끝에 만나진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은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만남의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갈릴리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가시다가 이 제자를 찾고 찾아서 만난 제자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사소한 만남일지라도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쯤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한 주가 또 지나서 이 공간에 모여들었어요. 그냥 때가 되니까 우연히 또는 그냥 일상적으로 온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강렬하게 찾고 찾아서 만나신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파생적 의미가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소자의 대접 하나도 소홀히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소해 보이는 만남도 소홀히 할 만남은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저 시리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을 돌보러 레바논 땅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많은 시리아 어린아이들을 만났어요. 그 깊고 슬픈 눈빛이 팍팍 머리에 찍혀 있어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의 만남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처럼 짧은 일정이지만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만남이 이어지는데,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벳세다 사람이다. 이 빌립이 보니까 앞서 등장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마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을 이름이 벳세다예요. 벳세다라는 마을은 우리 귀에 낯설지 않은 지명인데, 이스라엘 온 천지는 참 경이로운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여행지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 평생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거닐고 살아내셨던 그한 시대를
경험을 갖고 계시던 그 역사의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도 평생에 버킷리스트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베세다라는 마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부의 집. 이들은 어촌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던 한 동네 청년들 같아요. 베세다 자체가 어부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낚다라는 말은 끌어올린다 그 말이에요. 흑암과 어둠의 구덩이에서 신음하던 영혼들을 끌어올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뜻이에요. 자, 여기에 아주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조그마한 첫 번째 결론이 도출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만나셨어요. 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들하고 선교지를 가보면 이번에도 참 그 레바논에서 많은 청년들과 생활을 했지만 제 느낌 속에는 이런 느낌이 지워지질 않아요. 이 친구들은 그 한 주, 두 주의 선교를 위해서 나머지 일터의 삶을 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우리가 이 순위는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직업도 소중합니다. 당연히 거기도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이 밥 세 끼를 위한 자리여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일터로, 그 직장으로 보내실 때는 밥 세 끼를 벌어서 먹으라고 단순히 보낸 자리를 뛰어넘어서 거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의 자리로 새롭게 등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도록 만나셨다고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터도 선교를 위한 일터요, 전도를 위한 일터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의 일터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딱 입학을 하면 새로 만난 친구들이니까 다 자기소개를 첫 시간에 하더라고요. 근데 좀 나이가 들어 입학한 형님 같은 동기인데 한쪽 다리를 살짝 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소개를 그렇게 해요. 저는 장차 양자강의 어부가 되겠습니다. 양자강은 어디 있어요? 중국 땅에 있죠. 양자강에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자마자 떠났어요. 떠났어요.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이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5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누구인가 빚진 마음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에게 가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첫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더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땐 정확한 전달 같지만 사실 이것은 다 알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그 메시아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뭔지를 100% 알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더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더라. 근데 그 사람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소극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반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47절 다 같이 46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첫째, 나다나엘이 소극적인 그 반론이 뭐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구약으로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그런 위대한 분이 날 수 있겠느냐. 반론을 제기해요. 자, 여기 역설의 경이로움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동네에서 가까운 지역의 출신이라서 그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이 서울 근교에 가까운데 어디 출신하면 아우 거기 살았어? 거기 출신이야? 이렇게 좀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험하고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대명사처럼 있었어요. 무슨 도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청년들이 가서 야학도 열어주고 청소년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랬죠? 소설이 주제로도 등장을 하고. 어디 사람들. 그 쓰레기를 전부 거기다가 갖다 매립하는 바람에 그래서 대명사가 됐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근데 지금은 거기 막 골프장도 생기고 웬만한 돈 가지고 들어가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지명을 얘기하면 또 집값 떨어질까봐. 예. 공개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서울에 몇 군데 그런 대명사 같은 동네가 사실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사렛은 그보다 사실은 더 훨씬 슬픈 군상들이 그 불운한 운명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던 작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동네인 걸 나다나엘이 다 알아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아이,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여기 왜 역설의 경이가 담겨져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나 일은 신기해요. 항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희미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만져지거나 다가오거나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놓쳐버리고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놓치지 않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낮고 겸손하고 작은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될 때 그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예수님도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마을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시작이 돼요. 제가 선교지 청년들을 따라서 다녀보면 그저 교회 등록하지 몇 주도 안 되는 청년이 그저 사형리도 겨우 떠듬떠듬 외울떡 말똥 해가지고 따라왔어요. 제가 뭘 할까 싶은데 뭐 형들 따라다니면서 막 전해요. 또 중국말로 전하고 캄보디아 말로 전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청년이 지나갔던 자리를 보면 아, 놀랍게도 그때 그 복음을 받았던 누군가가 그 지역의 일꾼이 되고 그 교회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뚝이 자라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시작이 돼.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일상 속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 청년이 뭘 하겠나 싶은데 그 속에 보석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큰 경이로움과 역사가 숨어 있어요.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복이 있는 눈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 있고 허황되어 있고 큰 거와 번뜻한 것만 찾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기호처럼 툭툭툭 감춰놓은 경이로움과 은총들을 다 유실해버린다고요. 우리가 같이 그냥 청년부에 있을 때는, 대청진에 있을 때는, 아, 그래서 뭐 그런 청년인가 보다. 그좀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 보리턱 같았던 청년이, 얼마 후? 아주 번듯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현실 앞에 우뚝이 서 있는 모습을 불쑥불쑥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크고 대단하고 제대로 된 것만 찾지 말고. 어떤 자매는 그냥 일도 없고 늘 그런 청년인데 한 가지 꽂힌 거예요. 1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더래요, 그 청년이. 아, 저 정도 고집과 뚝심이면 뭘 해도 하겠다 싶어서 꽂혀서 결혼을 한 자매가 있어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기 주변을 다시 보세요, 다시. 아, 내가 미처 못 보고 놓쳐버린 그 하나님의 역설이 담아진 경이로운 인물이 누굴까? 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옆에다가 그냥 툭툭툭 은총과 복을 그냥 놔둘 때가 있는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걸 뽑아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반응을 빌립이 딱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6절 하반절에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와서 보라. 여러분, 저는 이 담백한 빌립의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이 표현 속에 제 존재의 가치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와서 보라는 말은 빌립이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빌립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39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누가 벌써 하셨어요.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누가 이 표현을 먼저 썼나요? 예수님이 먼저 쓰셨어요. 예수님이 뭐 말을 못 하십니까? 설득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냥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하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도 빌립처럼 뭐라 그러셨어요? 와서 보라.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나요? 믿고 알았나요? 어느 쪽이에요? 아, 질문 자체를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요. 알고 믿었나요? 믿고 알았나요? 믿고 알았죠. 믿고 알았죠. 누가 예수를 알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나 선교나 인생의 이해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여정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냐 하면, 한 걸음 안 걸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야 한 발자국 떼야 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믿고 가는 것이고 믿고 아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갈라질 걸 알고 들어갔습니까? 믿고 들어갔습니까? 그럼 믿고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는 논리나 이해나
설득으로 깨달아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그 그리스도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송태근이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게 논리로 설명이 되겠어요? 이성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설득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안 돼요. 가장 비논리적인 사건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가는 거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우리 청년들이 뭐 잘 모르지만 형이 가작을 해서, 간사님이 가작을 해서 진장이 눈총을 주어서 그냥 따라 나섰다가 자기도 잘 모르는 내용을 전하다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사실은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경이로운 역설이에요. 와서 보라. 이 말 자체는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는가 하면 그 근거가 너한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행이죠. 내 행동의 여부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결론과 결과가 나온다면 끔찍하죠. 큰일 날 뻔했죠. 예? 그것이 내게 근거하지 않고 내게 근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공로로. 자,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다나엘에 대한 어떤 삶의 평가와 그 성품의 평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간사가 없다라는 말은 시편 32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여기 가려진다라는 표현을 썼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지고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가는 길에 걸림돌, 죄 이런 것들 덮고 치우고 제거하고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 그 지고 간다는 말이 치우다, 제거하다, 덮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누구의 공로로 가려졌다는 얘기일까요? 어린 양의 공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공로로.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마음에 뭐가 없고 간사함이 없고, 간사라는 말은 그래서 그 마음에 제거됐기 때문에 어떤 미끼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간사함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창세기 27장을 띄워주세요. 27장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네, 속여. 이게 간사라는 뜻이에요. 속여. 형을 속였죠.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를 속여요.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뺏기 위해서. 그럼 잘 보세요. 이 본문을 그대로 두십시오. 그 복은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그거를 누구의 힘으로 뺐죠? 자기 힘으로 뺏어요. 자기 힘으로.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복주기로 계획하셨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가져요. 그러면 누구를 대신하는 자리에 야곱이 올라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복을 자기가 애써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형한테 뺏어요. 그게 속이는 것이고 간사한 것이고, 이 간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원문에는 미끼라고 되어 있어요. 미끼. 늘 하나님과 거래하는 인생. 예?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자, 다시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말은 나다나엘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 이전에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선언이에요. 우리를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참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뭘 치우시고 간사함을 제거하시고, 근데 그 간사함은 누가 대신 제거하시는 거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다 할 때 그 지고 가다가 그 간사한 모든 것들을 치우고 덮고 제거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되어 가겠죠. 그 선언을 명제적으로 여기서 선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나다나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자 48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이제 여기 그 신기한 예수님의 대답과 표현이 등장을 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도대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냥 나무 그늘 아래 한가롭게 쉬고 좀 있었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 구약적 의미와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나무 아래는 사회적 통념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열왕기상을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한 상태를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수사적으로 씁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평안함을 포도나무 아래와 풍요를 얘기하겠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평안에 대한 갈구와 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무화과나무 아래는 뭘까? 이것은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주로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뭐에 대한 갈망, 뭐에 대한 허기일까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에 대한. 그 시대가 폭력의 시대예요. 오늘 시대와 같이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예요.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서 백성들은 오로지 희망 하나는 구약에 우리 선조들이 오리라 약속한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시대의 허기와 폭력에 신음하는 이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쉼을 가져다줄 그분은 언제 오시는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 허기에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었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런 영적인 허기에 목말라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그러자. 49절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은 나다나엘의 작은 믿음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보았다니까 너 그제서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이거는 약과다.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아니, 메시아를 만난 일보다 더 큰 일? 도대체 그 일이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그 더 큰 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지금. 예? 더 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메시아를 만난 것 이상으로 더 큰 일이 뭘까요?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만난 걸로 다 된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만난 걸로 끝난 겁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둘이 만들어갈 더 무지개 빛깔 같은 앞으로의 인생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글을 배운다는 것은 글 배워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내용 안에 부여한 사상과 철학과 의미와 내용으로 들어가야 글을 배우는 목적이 맞듯이 네가 메시아 만난 걸로 그게 끝인 줄 아느냐?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 도대체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은 뭘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더 큰 일이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 출처가 어딘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체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완료형 분사 형태를 썼어요. 그 말은 늘 열려있는 상태예요. 이제 하늘이 늘 열려있어요. 구약시대처럼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늘 열려있어요. 그런데 그 늘 열려있는 하늘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래요. 점점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용한 구약의 원출처로 떠나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창세기 28장 다 같이 엽니다. 창세기 28장 자막 없어요. 빨리 찾으세요. 28장 열어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28장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인 대가로 지금 집안이 폭풍 전야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러다가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잃겠구나 생각을 해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보증을 하나 싸게 합니다. 그런 등을 밀어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자 외삼촌 댁에 좀 너 갔다 와라. 떠나보내요. 처음으로 집이라는 안전한 둥지를 떠나는 겁니다. 한참 길을 걷다가 한 밤을 만나요. 찬이슬을 맞으며 산 어느 중턱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웠는데 하늘을 보니
별이 총총 박히고 그 별을 헤면서 그가 잠이 들어요.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노숙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 법의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서 절대 나그네들이 노숙을 하면 안 돼요. 노숙을 하면 그 마을의 수치입니다. 체면 문화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과부, 고아, 나그네는 돌아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웬걸 야곱은 그마저도 상황이 안 돼서 노숙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처절하게 혼자란 얘기입니다. 누구도 그를 돌보거나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한 야곱.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운명의 시간을 붙들고 여기가 끝인가 보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찾은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내가 처한 상황이 설득도 해석도 이해도 안 될 때 마치 야곱은 지금 그런 밤을 만난 거죠. 누구도 맞아주지 않는 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밤. 그때 철저히 홀로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드디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앞을 보세요. 꿈을 꾸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여요. 사닥다리가 서 있어요. 근데 여쭤볼게요. 사닥다리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인간은 늘 올라가는 데 쓴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사닥다리는 올라가려고 놓여져 있습니까? 내려오려고 놓여져 있습니까? 예,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은혜로 지금 이 사닥다리를 타고 고독한 밤을 만난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 이거 지금 어디서 본 본문하고 똑같죠? 바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여기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그러면 야곱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1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은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그리고 끝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겠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대요.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어떤 의문이 드냐 하면 아니
어차피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시면서 이 땅이 결국은 돌아오게 하겠다면 더 좋은 건 뭐죠? 안 떠나버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이 먼 외롭고 무서운 길을 안 떠나게 하면 더 좋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오면 더 좋잖아요. 왜 갔다 오게 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해서 20년이 걸립니다. 돌아오는데, 여기로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려요. 20년 동안 이제 군대 말로 뺑뺑이를 돈 거죠. 군대에서 제일 심한 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선착순입니다. 100m 전방 앞에 전봇대까지 돌아오는데 선착순 5명. 끝까지 뛰게 해요. 엄청난 벌이죠. 근데 나중에 허파가 입에 나와요. 나중에. 근데 그게 겪을 때는 벌인 줄 알았는데 그거 4주 하고 나면 다리가 튼튼해지고 심장이 두 개 달린 사나이가 돼요. 자, 왜 돌아오게 할까요? 야곱은 이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돌아오게 해야 그의 인생 속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 딜을 하고자 하는 그 간사함이 뽑혀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밤이 언제예요? 돌아오던 길에 악착같이 마지막 것을 붙들고 놓지 않자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이 밝으며 떠나려 하자 그제서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야곱이 알아먹고 하나님 도포자락을 붙들고 외마디 비명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이 고백으로 넘어오는데 20년 걸려요. 사람이 얼마나 독종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으로 넘어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속에 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돌리는 거예요. 군대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계속 수많은 불순물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거 뽑아내면 또 이게 생기고 이거 뽑아내면 또 이게 생기고 그런데 인간의 고집스러운 만큼 하나님도 고집이 장난 아니에요. 그 고집의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린 기껏 지가 고집 부려봐야 70, 80 부리는 거예요. 요즘 90까지 부린다 그래요. 위험한 노후죠. 여러분, 결국 나다나이를 향해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 이스라엘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이스라엘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간사한 것들을 뽑아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메시아로 만났다 해서 다 된 줄 아느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해주시고 고단한 여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슬픔 속에 함께 해주시고 내가 끝까지 내 인생의 추적자가 되겠다. 이 선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과 이 약속이 길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 속에도 철저한 선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